우리가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가셨답니다. 그랬더니 주님 현신애가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얼마나 행했으며 주님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나이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네가 내 이름을 빙자하여 영광을 다 받았고 너는 내 이름을 빙자하여 저 물질을 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보니까 자기 물질이 돈이 많이 있더랍니다. 저거를 여호와께 보내고 너라 해서 막 이 지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데요. 천국이요 황금 백금 청금 얼마나 좋은지 오기 싫어가지고 빌었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로다 저것을 다 여호와께 올리고 오너라.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끌어내서 어디선가 뚝 떨어져서 이제 영혼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어떤 누구누구 목사를 만나서 이 말을 다 전하거라 그래서 다 전하시고 또 천국 가서 보고 오신 거 간증 좀 하시고 이제 그러고서 또 이제 천국을 가셨죠. 그 중에 저 하나가 있더랍니다. 너는 저 땅에 가서 고용수를 만나라 이름만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머리를 뒤로 묶고 지금은 좀 이게 세련되게 입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별 수 없이 입었어. 이것들이 천국 가는 권사님이 나 눈 떴을 때 가지가 나 눈 감았을 때랑 떴을 때랑 틀리디야. 그러니까 나 아직 숨 쉬고 있으니까 거기 뭐뭐뭐 있으니까 입을 만한 거 다 골라가. 그래서 잔뜩 갖다 놓고 이렇게 시큰 입는겨. 근데 그분이 좀 팔이 좀 나보다 길었어. 그래서 또 걷어입으니까 또 괜찮고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별 수도 없더랍니다. 그냥 뭐 머리는 뒤로 묶고 그냥 문누무 사람을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침 놓는 능력을 주어 저렇게 잘 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억하고 있는 여종이란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 땅에 가서 꼭 만나보라고. 그래서는 그러면서 내 이 생명 기록책이 다 있더랍니다. 우리들의 생명 기록책이 다 있더래요. 그러더니 내 생명 기록책을 빼서 이걸 읽고 가거라. 그래서 읽고 봤더니 뭐 거기에 그냥 일과일동이 처음서부터 제가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을 섬겼습니까? 그리고 저를 꼭 안고 한 7분, 10분 정도를 막 흐느껴 울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현신의 권사님을 만나고는요, 더 두려웠습니다. 그 현권사님 만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성전에다가 교회에다 무조건 갖다 놓고 무조건 갖다 놨는데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에 갔다 오더니 우렁 잡아서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미꾸라지 잡아서 헌금했던군요. 솔방울 따다 팔아서 헌금했던군요. 현신의 권사님이요 나 솔방울 따는 거 받겠습니까? 미꾸라지 잡아다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거 받겠습니까? 우렁 잡아다가 쑥 뜯어다 낯은 게 냉이 캐다가 팔아서 헌금하는 거 그분이 서울에서 받겠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다 있더랍니다. 낱낱이 있더랍니다. 낱낱이. 우리 딸 두 머리 길게 기르고 내 머리 길게 길어가지고 이 바짝 잘라가지고 장날 가서 요만한 저울 갖고 아줌마 아저씨 쪼가 앉아있으면 5원이라도 3원이라도 더
더 받으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현 권사님이 머리카락도 천국에 있던군요. 할렐루야. 권사님 말씀 다 주세요. 저는 애들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종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말을 하오.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저에게 이렇게 존댓말을 하시는 걸 또 들어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요. 하나님이 낱낱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교회 집회를 다녔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우리 기도원에서 일하면서 우리 본 교회에 조금도 피해가 없고 저는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제가 기도원이라 해서 또 전화번호까지 알려줬기 때문에 몰려오면 안 됩니다. 몰려오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모교회 우리 본교회를 몸소 최선을 다하여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잘 지키고 목사님께 절대적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한마디 해야겠네요. 침값을 3천만 원 줬다고 어디에 나왔대? 유튜브에 나왔대야. 그거는요 재판까지 했습니다. 침값을 3천만 원 줬다고 이 신고를 해서 그 아이는 이름이 유정호예요. 정호 여자인데 이화여대의 신학과 석사 과정을 밟는 아이예요. 그랬는데 그 엄마가 이 캐나다 시문자인데 이 아이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우암, 말기 우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고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라 표가 없어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괜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 딸아이가 우암이라니까 와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도 제 유튜브를 20분이나 30분씩 이렇게 토막 쳐가지고 예배를 드린답니다. 외국에서도.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전화가 와요. 그 유튜브를 좀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그 20분씩 그렇게 해서 좀 사용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하세요. 근데 그 엄마의 다니는 교회도 역시나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수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우암인데 좀 오실 수 없냐고 데리고 오라고 얘가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진짜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곱 번만 침을 놔라. 여호와가 완쾌하리라. 그래서 야 정호야 하나님이 일곱 번만 침을 놓으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일곱 번 내가 침을 놓을 테니까 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는 일곱 번째 마지막 놓고 야 병원에 가봐라. 이 침자리 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 병원에 가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펑펑 울면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올라오랴. 왜 가냐고 그랬더니 헌금한다고 올라오래요. 내가 고쳤으면 내가 헌금을 받으러 가지만 하나님이 하셨기에 나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말았는데요. 소장이 날라와서 내용 증명이 침값 3천만 원 줬다고. 걔네 엄마네 집에 이일의 장로교회라고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118번지요. 거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판이 돼가지고 1심, 2심, 3심까지 갔어요. 그래서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걸 돈 3천만 원 침값 줬다고 유튜브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그날 일을 친 거예요. 자기가 3천만 원 줬으면 내 통장에도 찍혀야 하잖아. 또 수표를 줬대요.
수표가 끄는 게 있어야지. 또 현금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줬디야. 그럼 찾은 게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30원도 안 받았어요. 가끔 갔다 올 때도 기차표는 한 번씩 사줬어. 역전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 유튜브에다 어디다가 올렸디야. 그리고 내가 또 막 무슨 세제를 갖고 또 막 갖고 댕김에 또 팔었디야. 우리는 모함하지 맙시다. 그래서 그때도 기도하다가 문을 닫고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3년을 쉬었어요. 3년 동안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30원도 안 받았어요. 300원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을 처음에 주실 때 너는 침 놓고 침값을 받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요. 순종만 하면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침 사역할 거예요. 제가 오밤중이라도 밤을 새워도 제가 침을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구하라. 저는 기도로 우리 승부를 겁시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승부를 걸어요.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생명,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이 생명. 우리 은사에 너무 치우치지 맙시다. 내가 꿈을 조금 꾼다고, 내가 기도할 때 감동을 좀 받는다고, 우리는 떼고 날고 기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가 됩시다. 기도하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구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 기도합시다.